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잘 먹다가 갑자기 수유를 거부할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기가 몇 시간 동안 수유를 거부하고 먹지 않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들 너무 당혹스러워서 아기를 어떻게든 먹이기 위해서 앞에서 노래 부르고 막 춤을 추고 예뻐해주고 오만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아기가 먹지 않을 때 너무너무 좌절이 될 거예요. 우리 아기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아기가 너무 안 먹는다고 잘 먹게 해달라고 코칭을 너무 많이 신청하시길래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사실 코칭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또 아기들의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이제 아기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원인에 우리 아기가 해당한다면 엄마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아기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여름철에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급격하게 생기죠. 아기들은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기는 코가 막혔을 때 숨쉬기가 힘들면 입으로 호흡과 수유를 동시에 하기가 무척 힘들어져요. 호흡과 수유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호흡이 먼저예요. 콧물이 많을 때는 먹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입으로 숨도 쉬어야지 먹기도 해야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수유량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고 아기가 먹기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먹기 직전에 아기용 콧물 흡입기로 콧물을 빼주세요. 혹시 코딱지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그때는 식염수를 한 방울씩 넣고 코딱지를 불렸다가 빼주어야 아기가 먹기가 편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렁그렁 소리가 날 때는 빼주어야 아기가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아기가 중이염과 아구창에 걸렸을 때. 아기는 귀가 아프면 턱까지 아프기 때문에 모유를 먹을 때나 분유를 먹을 때 턱을 움직여 빠는 동작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입안에 아구창과 같은 염증이 생겼을 때도 먹기 힘들어해요. 치료가 먼저예요. 우선은 아기가 편하게 먹는 만큼 먹이고 우선 병원을 얼른 가서 중이염도 치료하고 아구창도 치료해야지만 아기가 다시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열이 없는 중이염도 있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안 먹을 때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구창 같은 경우에는 아기의 입안에 하얀 백태가 끼는데 그 백태를 그냥 이렇게 과제 손수건으로 닦았을 때 약간 핏물이 묻어 나온다면 아구창이 맞아요. 그때는 얼른 가서 입안 염증을 제거하는 약을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기의 발달, 첫니가 날 때예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첫니가 6개월에 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아기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서 4개월째 벌써 첫니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유를 할 때 엄마의 유도를 매우 거칠게 빨거나 악 물고 젖병도 엄청 거칠게 먹으면서 악 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기가 4개월이 되어 갈 때부터 유심히 관찰하세요. 무언가를 너무 거칠게 빨거나 빨다가 막 짜증을 낸다거나 또한 먹기를 막 계속 거부한다면 혹시 첫니가 나려는 것은 아닌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기들은 첫니가 날 때 가장 아프고 괴롭다고 해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두 번째 니, 세 번째 니가 날 때는 아, 원래 이 정도는 괴로운 거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앓이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네 번째, 아기의 발달 때문에 주의가 산만할 때예요. 아기들은 뇌발달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먹는 것 이외에 다른 재밌는 것이 이렇게 많았다니 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젖을 먹는 동시에 주변을 돌아보고 먹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호기심이 무척 많은 아기라면 정말 젖 먹이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아기들은 조용하고 어둡고 또 재밌는 것이 거의 없는 심심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수유를 해보세요.
다섯 번째, 엄마의 다이어트나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라는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저탄수화물 식사를 시작한 경우 아기들은 수유하기를 좀 거부할 수가 있어요. 먹는 것에 흥미를 잃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모유량이 약간 줄어들고 사출이 좀 늦어지면 아기들은 배가 고플 때 콸콸 나오는 모유를 먹고 싶은데 그게 제공되지 않을 때 아기들은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젖을 빨다가 유두를 막 잡아당기다가 엄마를 탁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빨고 엄마를 무표정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빨려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유량이 줄었는지 혹은 저탄수화물 식사 때문에 모유의 맛이 약간 쓰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면 저탄수화물 식사는 좋지 않아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아기가 허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잘 드셔야 돼요.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엄마가 너무 화가 났다거나 너무 슬프다거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는 아기가 그 엄마의 기분을 눈치채고 수유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힘들더라도 감정을 먼저 진정을 시킨 다음에 아기를 만나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수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리가 시작됐을 때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생리를 시작하면 당연히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모유의 맛은 약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기들은 그 모유의 맛의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수유를 쭉 이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아기가 눈치를 채서 잠깐 수유를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단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시작했다고 해서 급히 단유를 시작하지 말고 그냥 모유 수유를 쭉 이어가셔도 돼요. 우리 성인들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한두 끼를 거스를 수 있고 조금만 먹고 지나갈 수 있듯이 우리 아기들도 한 번 두 번의 수유텀을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또 어떤 수유텀에서는 대강 먹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기의 이러한 행동은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원인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기가 오늘 조금 덜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약간 먹는 양이 회복된다면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원인이 아닌 아기가 일주일 이상 먹기를 거부하고 정말 수유량이 너무 뚝뚝뚝 떨어진다면 내 아기에게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전문가와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기가 자꾸 이렇게 덜 먹게 되면 체중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기가 잘 안 먹는 원인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안심하시고 아 이렇게 좀 길게 가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할 때는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아기 모두 건강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